포커스 56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주어 파트 문제풀이 A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heard의 뜻 세 가지만 찾아오라 했는데요. 뭐뭐뭐가 있던가요? 단단한, 어려운, 열심히 하는. 그렇죠. 단단한, 그 다음에 어려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뭐 부지런한, 열심히 하는 이런 뜻들이 있다. 여기서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good for는 뭔 뜻이래요? 뭐뭐에 좋은 be good at은 뭐뭐에 능숙한 뭐뭐를 잘하는 뭐뭐를 잘 능숙한 form은 3번의 form 외국의 4번의 foreign foreign 외국의 foreign language는 그러면 외국어 외국어 폼은 시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제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to break on all habit habit is hard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였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걸 더 많이 쓴다고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문제 풀어왔잖아. 응. It is hard to break an old habit. It is hard to break an old habit.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데. 해석해보면 뭐예요? 합의가 뭐지? 합의 습관인데요? 그래서 옛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 고치는 것, break 하면 부수다, 깨다 이런 뜻이니까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것은 어렵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돼? 이 뜻 그것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시 종류가 있다 그랬어. 이세 종류 네가 지금 그러면 이제 몇 개째 배운 거야? 세 개째, 제일 먼저 배운 거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 두 번째, it is hot 비인칭 주어, it is 9 o'clock 이럴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뭐? 가주어 그래서 어려워요, to break an old habit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주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that 뭐 this 이런 것도 다 안됩니다. 가주어 that이나 가주어 this 같은 건 없어요. 가주어는 it만 할 수 있습니다. 가주어의 조건은 첫 번째 길이가 가주어의 조건 A 조건 길이가 어때야 될까? 짧고 두 번째 의미가 뜻이 없어야 한다. 아무 뜻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it이 비인칭 주어가 그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 하던 it을 비인칭 주어 이 뜻도 없고 길이도 짧네 그럼 가주어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가주어 it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문제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였는데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그리고 해석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너일. 이렇게 한 덩어리를 해석할 때 해석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이 덩어리를 보고 뭐라 하기 때문에 to 부정사 구라고 하는데요. 문법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 구다, 이게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좀 차이는 있지만 차이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맞습니까? 자,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 하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질문 묻는 말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to Impossible. 이었는데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poem. 네, 해석은?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 이 시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해. 마찬가지 to understand this poem을 보고 뭐라고 하냐? to 부정사 구 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4번 원래 문장은? to learn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인데 원어민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은? It is interesting to learn foreign language. It is interesting. 그래서 해석은? Okay. 그 다음에 마찬가지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배우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게 그것이 될 수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죠. Okay. 계속해서 5번 문장 원래 문장은 뭐였고?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get up early. 해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네 건강에 이롭다 좋다 있습니까? 그래서 to break an old habi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to break an old habi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자, 어떤 질문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 이런 말 만들면 되지. 그렇죠. 무엇이 어렵니? 오래된 습관을 깨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엇이 어렵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거 같아? What is hard? 얘가 뭘 자, 그러면 다 바꿔 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ard? 하면 될 거 아니야. It은 사라집니다. 질문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Wha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하는 것.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mpossible?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nteresting?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good for my health? 무엇이 제 건강에 좋을까요? 그 지금 이 파트의 제목이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고 주어래 주어. 주어가 궁금하면 질문할 때 어순이 바뀐다 했어 안 바뀐다 했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바뀌고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은 어떻다? 재밌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to meet new people is fun. To meet new people is fun.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얘기를 할 것 같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골프 경기 보는 것은 지루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boring to watch a golf game. It is boring to watch. 보는 게 지루해. A golf game. 그런가요? 오케이. 아이고 I라고 써놨네. It is boring to watch a golf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D-A-N-D-E-R-O-U-S. Okay.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It isn'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칸수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또는 it's not easy 하든지 it's not easy, it isn'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3번도 이 얘기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to meet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아?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다가 갈로가 이렇게 돼 있고 meet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세요 했으면 일단 답이 몇 개야? 두 개겠죠. 미세 형태를 알맞게 바꿔서 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였으면 이 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답은 to meet, 두 번째 답은 to meet. 아, to meet도 되고 to 뒤에 동사의 과거형도 오고 이러는 모양이네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Meeting new people is fun'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응? 그럼 여기에 'meeting'을 보고 둘 중에 뭐라 그래? 여기대로 'meeting new people is fun' 할 때 'meeting'을 보고 둘 중에 그렇게 중에서 뭐라 그래?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했을 때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 학교에서 배웠어. 뭐뭐 하는 중인일 때 보고 학교에서 뭐라 그래? 현재 진행형. 그건 비동사랑 붙였을 때 얘기고요. 분사라는 말은 네가 동사에 변화할 때 세 번째 배운 걸 보고 PP형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을 내가 PP형이라고 안 그러고 설명을 하는 말로 뭐라 그래? 입장 밖에 넣던 시라 그러지? 오케이. 이 PP형은 다른 말로 과거 분사라고도 해. 과거 분사. 여기도 분사고 여기도 분사네.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단 말이야. 분사란 말이 붙으면 어떤 시 됐단 말이야. 어떤 시. 근데 ing형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고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인 과거 분사는 뭐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를 당한 이라는 어떤 시라고. 뭐뭐 되어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도 똑같은 거 물어봤죠.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해도 되고 swimming in the river is dangerous 라고 표현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표현을 하라네요. 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To grow vegetable is difficult. To grow vegetable. 야, vegetables 야. Difficult. Difficult 대신에 뭐 써도 될까? Not easy. 그렇지. Not easy도 되겠고. 또 이것도 되지 않겠어? To grow vegetables is hard. 됐습니까?
방금 뭐 가르쳐줬어? difficult하고 hard하고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easy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돼요. 그 다음에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야? It is hard to grow vegetables.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hard? What is difficult? 라고 묻겠지. 뭐 아하야 똑같은 얘기했는데. 다음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재밌다. 원어민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볼까요? It is interesting to play computer game.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한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게임의 품사가 뭐야? 명사.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를 문장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나? 아하. 이렇게 하든지. 뭐 맨날 아하래. 응?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맨날 명사 쓸 때마다 동사 쓸 때마다 내가 뭘 신경 쓰라 그러는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보어. 보어는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어라 그랬어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어. 것이 것이다 될 때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면 것이 것이다 될 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 보호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예문에서 to become a singer가 보호란 말이야. 왜 얘가 보호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장의 뜻이 내 꿈은 가수 되는 여기까지 뜻이 가수 되는 것인데 얘부터 갖고 것이다 됐으니까 요 부분을 보고 요까지를 보고 가수 되는 것 이 부분으로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그럼 왜 얘가 명사인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얘가 왜 명사적용법인데 라고 규진이한테 누군가가 이게 명사적용법인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줄래? Interest type. 응? 얘가 명사적용법인 이유를 얘기해봐. 것이다. 그건 얘가 보호인 이유인 것 같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다 해도 명사용법이다. 내 꿈은 그거야. 그거 뭐? 가수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명사용법입니다 해도 되고 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dream?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다 명사라는 설명이야 그게. 명사. 그러니까 명사다. 뭐 이 말은 문장 속에 어떤 재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어 라는 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겼다. 주어, 보어, 목적어 이런 것들은 역할에 대한 얘기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단 거야. 것을 가지고 것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은 문장에 주어를 할 수 있고 보어를 할 수 있고 목적어를 할 수 있다. 당연해. 어떤 것이 재미있다. 내 취미는 어떤 내 꿈은 어떤 것이다 할 테니까 그럼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테니까 그때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거예요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My wish wish is to
to get my many presents.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그래서 present는 선물이란 뜻 말고 참석한 현재의 참석한 현재의 그 다음에 네 번째 뜻 제시하다 아하. 보여주다 여기서는 선물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His hobby is to climb the mountain. The mountain. climb에서 비가 소리 안 나죠. His hobby is to climb mountain. 근데 여기에 것이 어따에 여기에다가 밑줄 왜 쳐놨을 것 같아? 과거 아 뭐야 괜히 지웠네. climb 그쵸? His hobby is 아, His hobby was 나는 이렇게 되는 거 본 적이 없어. 2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투 부정사라고. 얘를 가지고 뭐 투 부정사 가지고 난 시제를 표현하냐? 뭐 그게 그의 취미가 뭐 올라갔었냐 과거에? 응? 뭔 짓을 한 기상천외한 짓을 한다 또 너도. 시제는 동사가 막 이게 동사야? 여기서 이거 붙여갖고 난 동사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 이게 오르다야. 여기 오르다라는 얘기가 있어. 오르다가 아니야 더 이상. 어? 뭔 소리 합니까? 계속해서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케이트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Kate's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My mother's job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My mother's job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 개와 산책하는 것이다. My favorite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My favorite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오케이. 그래서 추가 질문이 있었죠. ing로 표현이 to get 대신에 getting이 되는지 to climb 대신에 climbing 되는 거 되는 건 몇 개야?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대신에 동명사로 바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몇 개야? 그래서 몇 번? 1, 3, 4, 5. 1, 2, 3, 4, 5? 네 개라며. 1, 3, 4, 5. 아, 1, 3, 4, 5. 2번은 왜 안 돼?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Kate's plan is exercising every day. My mother's job is teaching math at high school. My favorite activity is going for a walk with my dog.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아, 2번만 과거 시제라서? 2번만 과거 시제라서? 다섯 개죠. 다섯 개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대체. 전부 다 동명사로 바꿨어도 상관. 아 이건 봐라. 수업할 때 내가 요 앞에서 분명히 여기서 다 얘기해 줬는데. 어? 여기 어디 있을 건데 ing로 된다는 거. 저 앞에서 내가 다 설명했거든요. 어? 뭐 아냐? 어?
그냥 계속해서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사용해라. 근데 1-1 해볼 거야. 다 하고 나서 1-1은 여기다가 children enjoy 뭐 like 너나 enjoy 너나 의미 비슷한 거 아니야? 뭐뭐 sweet 이것도 만들어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B의 1번 children like to eat sweet 뜻은? 어린아이 아이들은 달콤한 걸 먹는 걸 좋아한다. 예, 2번 아이 hope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예, 뜻은 나의 희망은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오케이, 그렇죠. 나의 희망이면 my hope is to travel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My hope is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해도 의미는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다릅니다. My hope 할 때 hope는 희망이라는 명사로서 문장 속에 사용된 거고 I hope 할 때 hope는 희망하다라는 동사로서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3번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뜻은? 너는 새 가방을 사는 걸로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4번 Peter은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뜻은 Peter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는 걸 필요로 한다. 필요했다. 계속. My family planned. My family planned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My family planned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뜻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가족들은 이번 주말에 소풍 가는 걸 계획한다. 플랜드인데. 아, 계획했다. 6번 Jacob. Did Jacob decide to invent? Invent 야? 발명하는 거야? Invite. And to call Halloween party. Did Jacob decide to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Edison. 제이콥은 할로윈 파티에 애니를 초대하는 걸로 결정했니? 초대하는 것을 결정했니? 초대하기로 결정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ING도 가능한 건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전부 다 되죠. Like eating, hope traveling, want buying. Needed learning, planned going, decide inviting. 그쵸? 도대체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어?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응? Like는 to도가 오든 doing이 오든 다 상관없지만, 어? 여기 그래서 like 빼고, 어? Like 빼고 내가 뭐 설명 안 했어? 여기에는 want, decide, hope, need, plan, expect는
어?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다고 했다. 도대체 뭘 배웠냐? 내가 뭐라 그랬냐? 여기서 쭉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ing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아무 상관없다. being a doctor is not easy 해도 되고, to be a doctor is not easy 주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주어로 쓰든, 결국 여기에 의사가 되는, 자, 의사가 되다가 be a doctor야. 그래. 의사 되다 be a doctor.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의사 되다 쉽지 않다가 아니고 의사 되는 것 해야 되니까 의사 되다라는 이 의미의 덩어리를 의사 되는 것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이거랑 이거 두 가지가 있다. 어?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being a doctor is not easy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어? 마찬가지 이거 my hobby is taking pictures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 어? 어, want 같은 애들은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어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한다 했어. 응?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해?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 친구들과 야구하는 걸 원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나머지 애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어, 뭐 것이다 됐어? 어, to take 하든 taking 하든 상관없네. 어? 주어야?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는 어? 뭐 to do 하든 ing 하든 상관없어. want 뒤에는 to do만 와야 된다고. playing 못 온다고. 응?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아 애들도 사람들도 보면 식성이 아 나는 뭐 채소 절대 안 먹어. 난 고기 절대 안 먹어 이런 애들처럼 want는 식성이 목적으로서 to do만 목적으로 가진다고. 근데 like 같은 애는 어떻다? 어우 애들 성격도 골고루 잘 먹네. like의 목적어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인 to do의 형태가 오든 동명사 형태가 오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 중에서 ing 형태로 가능한 건 몇 개야 지금? 한 개밖에 없지. 몇 번? 1번. Children like eating sweet 해도 상관없다고 얘는. 왜? like 성격이 좋으니까. 나머지는 hope to do, want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밖에 안 된다고. 무엇을 결정하니?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여기 이제 문제로 안 나온 게 기대하다가 빠졌지. 위에서 나왔는데 기대하다가 뭐였어? expect도 want처럼 to do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expect to do. 그러면 얘가 아이들은 단 거 먹는 것을 즐긴다라는 거 왜 해보자 그러냐. children enjoy eating sweets 밖에 안 되기 때문에 enjoy는 거꾸로 목적으로서 이거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이셔. children like it 아이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다 목적으로 왔어. 근데 like니까 어 ing가 오든 eating이 오든 to eat이 오든 상관없어. 근데 아이들이 원한다 했어. 그러면 children want to eat 밖에 안 되고 거꾸로 enjoy가 왔을 때는 enjoy eating 밖에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머릿속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통이 네 개가 있어야 돼. 박스가 박스가 4개 있어야 돼. 응? 박스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왜 뭐 우리가 물건 정리할 때 뭐 잘 안 쓰는 물건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밖에다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 박스에는 첫 번째 박스에는 want라고 쓸 거. want.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는 like라고 쓸 거고 세 번째 박스에는 enjoy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박스 속에는 목적으로서 뭐만 와야 되는 애들인 거야? 투 부정서만 와야 되는 애들. 여기 지금 나와있어 옆에. 응? 뭐,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얘들은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하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할 때 뭐 to do 밖에 못 와.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 동사들이란 말이야 얘들은. 그러면 like는 어떤 애야? to do가 와도 상관없고 doing이 와도 상관없는 애. 자, 얘는 뭐가 있냐? lik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러면 lov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다. love to do, love doing, 상관없다. 그 다음에 hate, 뭐하다? 싫어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자, hate to do, hate doing, 상관없다. 그 다음 start, begin,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doing. 그 다음 마지막 Continue. 뭔 뜻이야?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둘 다 상관없다. 빨리 써놓는 게 좋을걸. 얘들도 앞으로 또 만나보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 사는 것이다. 만들어보라네요.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Her hobby is to live in New York. Is to live in 이렇게 hobby야? hobby? hobby가 희망이란 뜻이야? 저기 뭐지? hope였나? hope죠. hope. 합의는 취미인데 그녀의 취미가 뉴욕에 사는 거냐? her hope is to live in New York. 하고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she she 이거하고 뜻은 똑같네? 뜻은 똑같은데 이 to 부정사하고 이 to 부정사는 이 to 부정사하고 이 to 부정사는 조금 다르죠. 그쵸? 지금 답은 이거야, 답은. 저걸 작문하려면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고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죠. 용법이고, 아, 아닙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재료가 명사가 된 거고 재료가 명사가 됐단 얘기는 어? 무슨 의미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her hobby? 라고 묻겠다는 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What is her hobby? 어? 그럼 이거 하는 역할은 주목보 중에 뭐야? 이게 지금 to live in New York이 주어를 하고 있어? 목적어를 하고 있어? 보호를 하고 있어? 목적어. 그쵸? 목적어 하고 있죠?
혹시 이거 보여요? 혹시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어? 무슨 화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보여주고 있어 너한테? 것이 되면 무슨 어라고? 보호라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응? 이렇게 해놓고 뭐 할 것 같아 내가? 돼 안 돼?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무슨 영어법이야? 명사. 그러면 주, 목, 보호 중에 뭐 하고 있어? 목적어. 목적어 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지금 여기에 호프는, 자 밑에 문장 해석해 볼까? 밑에 문장의 해석은 그녀는 희망한다. 뉴욕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호프는 명사로서 희망인데 여기에 호프는 희망한다는 동사로 쓰였어. 그러면 호프는 동명사 형태, ing 형태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사촌을 만나길 원한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ant to meet your cousin.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영어법이고 명사 명사적용법이고 I want it. What do you want? 하는 역할은 주, 목, 보호 중에 뭐냐고요? 아, 목적어. 왜 이러고 있냐? 어? 목적어지, 목적어. 응? 미팅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want는 목적으로서 이런 형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파란색 밑줄이 끄이고 있죠. 틀렸다고. 됐습니까? 똑똑한데? 그치? 이렇게 할까 봐 틀렸대. 어? 모른다, 모른다. 에? 아, 안 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용사용법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네가 얘기 좀 해줘봐. 뭐 배웠어?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냥 가니까 뭐 아무 개똥도 모르네. 응?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응? 하다시 앞에 뭐 붙여서 동사 앞에 뭐 붙여서 to를 붙여서 무슨 시로 쓰겠대? 무슨 시로 쓰겠대? 어떤 시로 쓰겠다네? 어? Time to go to bed. 뭔 소리야?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 이렇게 되겠지. 끊어 있게 하면 뭐 이거까지 다 붙여? 무슨 뜻이야? 여기에 있는 time, 시간이란 뜻이고 time의 품사는 명사지. 어?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야?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어떤 시적용법이다.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이렇게 된다. 그러고 나서
자, 그래서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Write a letter. 그러면 써야, 아이고, 왜 이렇게 있냐. 그럼 써야 할 편지는? To the client. I to write. 그래서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A letter to write.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이에 쓰다. Paper. Writer. 아, 온. 무엇 쓰는 거야? 어디 쓰는 거야? 종이에 쓰는 거는? 어? 그러면 쓸 종이. On paper. Paper. On. 얘를 보고 내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지? 살아있네. 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 응? 자, 편지를 쓰다는 여기에 writ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편지를 쓰다 보세요. 여기 편지를 쓰다는 write 뒤에 a let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니까 여기 아무 전치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써야 할 편지는 a letter to write 이러면 돼. 근데 종이에서 나는 write 다음에 이 의미는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 그러니까 write paper 하면 안 되고 write on the paper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쓸 종이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 자, 이거 영어로 표현해 봐. I play with my friends. 니까 이 표현하고 싶다면 누가다? Play on. 아, 친구 밟고 친구 위에서 노는 거야? 친구 밟고 노는 거야? 응? 자, 친구들과 놀다. Play with friends, play with friends. Play friends가 아니란 말이야. Play friends가. 어? 그러니까 놀 친구. Friends to my to play. 어, 얘 빼먹으면 안 된다고. 형용사의 용법에서, 어?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맨날 틀리는 거. 이거 없는 애 틀린 줄 모르고 있어. 아, 놀다. 아, 놀기 위한. 어, 아, 놀기 위한 친구. 어,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플레이 프렌즈냐? 응? 플레이 프렌즈야? 뭔데, 그러면? Play with friends니까. 살아있어 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를 완성시키면? 'REMBR' 그러면 여기에 기억할 사실이란 말 만들어져요.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야? 기억해야 할 사실. Fact to rememb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살지락이 누구는? 스미스 씨는 언제? 오늘. 어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얘기를 영어로 완성시키면
오케이. Smith Smith has many things to do today. 그래서 할 일들 things to do. 기억할 사실 back to remember. 갈 시간 갈 time 시간 to go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자러 갈 시간 오케이. 명사 팩트가 명사고 띵스가 명사고 그 뒤에 뒤에 있는 게 어떤 팩트 리멤버 할 팩트 팩트 리멤버 어떤 띵스 해야 할 띵스 띵스 투 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케이티가 케이티는 무엇을 파티 보랄 새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니 무엇을입니까?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 안만 길어봤자 여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KT는 그걸 살 거야 그거 뭐? 파티 입고 갈 새 드레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KT KT will buy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Katie will buy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입을 드레스 dress to wear. Dress to wear. 기억할 사실 back to remember. 해야 할 일들 things to do. 오케이. Okay, 그래서 dress도 또 명사 to do 앞에 있는.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야구하 어떤 아이들이 많다? 야구를 자, 이거는 4번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거는 뜻을 좀 바꿀까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보면 아이들이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근데 여기에 이거 뜻을 좀 바꾸자. 야구 좀 어색하지만 야구를 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저 야구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야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를 완성시키면 자, 여기서 야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만약에. 야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돼요. There are many people playing baseball. Play가 play, playing 말고 play baseball이 무슨 뜻이야? 야구하다지. 그럼 playing baseball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뭐 야구 야구하는 중인 야구하는 걸.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인 것 같아? 야구하는 중인. 야구하는 중인이란 말은 무슨 시 덩어리인데? 어떤 시? 덩어리인데 길어 짧아. 길어. 그래서 내가 어떤 표시를 해놨어? 이런 표시에서 그래서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children playing baseball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건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to play를 쓰면 야구를 하기 위한 뜻이 좀 잘못됐어 야구하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어디 어디? 아직도 덜했어?
어디? 이 방에는 누가?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y in this room. 오케이. 이건 뭐 책이 씨. 젊은이가 아니고 젊은 해야 됩니다. German. Y 지우세요. 독일을 말하냐? 독일? 젊은이 해서 Y 붙이면 코리아 하고 같은 겁니다.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 Made in Korea니야.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 그러니까 Made in Germany Y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네 책에도 German이라고 German이라고 Y 붙어 있냐? Yeah. 옛날 책이냐? 너 원래 이거 쓰던 책인가? 다른 학원에서 새로 샀지? Yeah. 근데 이것도 왜 틀린 걸 안 고쳐놓고 있어? 이거 좀 웃긴 놈들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not 보이죠? Yeah. 여기 any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뭐? Anyone can do. 어 그래? 그런 얘기했나? There is no one to speak German in this room 아니야? 응? 내가 방금 뭐 설명한 건데? Any랑 not 있으면 no로 바꿔서 쓸 수 있다. Any랑 not이 아니고 not이랑 any겠지. 아하. Not any는 no다.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브라이언은 언제? 지금 어떻다? 배고프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먹을 것을. 먹을 어떤 것을? 뭐하는 중이다? 찾는 중이다. 오케이. 완성시키면? Brian is hungry now. He is looking for something to Brian is hungry now. He'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됐습니까? 썸 쳐다보고 주변 둘러봤어요. 이 문장 전체 속에 뭐 둘러봤어요. 잘 어울려요.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일반적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야구하기 위한 아이들 야구할 아이들 Children to play baseball 축구할 아이들 To play Children to play soccer 아, 어떤 식 길어도 영어도 앞에 있으려고?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To play soccer children 하려고 그래? 먹을 어떤 것? Something to eat. Something to eat. 기억할 사실? Fact to remember. Fact to remember. 할 일들? Things to do. 어떤 일? 해야 할 일. 어떤 팩트? 기억할 팩트.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자, 그래서 take care of랑 같은 말 뭐가 있던가요? 케어 포 그다음에 뭐 look after 아 look for 찾는 거야. 응. take care of가 뭔 뜻이야? 엄마를 돌보다.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됐습니까? Yeah. 자, 그래서 일단 두 문장 읽고 해석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I have a lot of books. I will read them this week.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나는 많은 책을
갖고 있다. 나는 이번 주에 그것들을 읽을 것이다. 그럼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고?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this week. 네, 해석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을 이번 주에 읽을 것이다. 아, I will read가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에. 나는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I will read가 있겠네 여기에. 못하게 했으면 이번 끝을... 나는 이번 주에 읽기 위한 난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는데? A lot of books to read. 읽어야 할 많은 책을 갖고 있다. 언제? 이번 주에. 난 이번 주에 읽을 책 많아.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그래서 읽을 책들 books to read.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은 뭐 할 거냐? 아니, 4번은 좀 이따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He has some dog. Take care of them. Okay, takes로 보이고요. Takes care of them. 뜻은 그는 개는 말이 갖고 있고요. 그는 그들을 돌봐준다. 그는 개는 말이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돌봐줍니다. 한 문장 하면. Some dogs to take care of. 해석은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f. 그는 돌봐야 할 some dogs를 has 하고 있다. 몇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 He has 그럼 갖고 있다. Some dogs를 어떤 some dogs to take care of 해줘야 할 끄덕끄덕은 She has to tell it to you. 털은 뭔 털이야? 테리. She has to tell it to you. 그래서 계속 그녀는 새로운 걸 가지고 있다. 새로운 어떤 것을 갖고 있다.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있다. 그녀는 이 has to 어디서 배웠잖아, 그렇지? 보면 요렇게 끊어있게 하면 될 거 아니야. She has to tell. 그녀는 이것을 알려야만 한다. To you. 당신한테. 그녀는 말해야만 한다. 그것을 너에게. 그녀가 뭔가 갖고 있어요. 그녀는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그래서 He has something you to tell you.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you.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you. 해서 그녀는 당신한테 알려야 할 새로운 걸 가지고 있다. 여기 some이 약간이냐? Some things냐? Some things야. 그냥 something이란 단어인데 어떤 것이고 단수입니다. 약간이란 말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갖고 있다. 뭔가 새로운 걸 어떤 너한테 얘기해줘야 할. 그녀 너한테 얘기해줘야 될 뭔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있더라. 알고 있더라. 어? 뭐 계속이야 내비가? 와. 그 다음 계속해서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가 있다도 해보라 했고 런던에는 가볼 만한 많은 장소가 있다도 해보라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먼저 책에 있는 대로 런던에는 방문해 볼 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London.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쓸게. Oh. 이렇게? 맞아요? Places to visit London. 그래서 방문할 장소들 Places to visit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후치수식 뒤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고로 가, 비슷한 똑같은 뜻인데 고 동사를 쓴다면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to go in London. 헤이, 투 부정사는 만드는 방법이 뭐래? 투 뒤에 뭘 쓴대? 어? 헤이, 그럼 이거 해볼까? 한국을 방문하다.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러면 한국으로 가다. Go to Korea. 그래서 내가 왜 visit이 들어있는 거 go를 써서 내가 to 부정사 이 표현 해보라고 했을 것 같아?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London' 해야 되니까 응? 응?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살아있네. 어,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places야, go to places야.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얘는.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렉스는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Alex needed someone to help him. 그렇죠. Alex needed someone to help him. 그래서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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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one to help him. 기억할 사실? Fact to remember. Okay. 너에게 말해야 할 뭔가 새로운 것? Something tell you. 새로운 어 안 넣어도 돼? 너한테 말해야 할 새로운 어떤 것? Something new to tell you. Something new to tell you. 마실, 어, 마실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자, 그래서 그녀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 그래서 그녀는 먹을 때 사용할 포크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She needed a fork to eat. 와, 그냥 괴물인가 봐. 이건 뭐 뜻이야? Eat a fork. 포크를 먹었다. 들으니까 with 그래서 뭐? 그녀는 먹을 포크가 필요했다는 표현 어떻게 한다? She needed a fork to eat with.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괴물이야, 괴물. 포크를 먹는 거야. 아, 그녀가 아
나 포크 꼭 먹어야 돼. 포크 좀 주세요. 먹게. 네, 먹을 포크. 어느 사람 네네 알겠습니다. 초딩이야? 그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어? 알겠어? 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살아있네를 자꾸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포커스 59부터는 투부정사가 부사자 용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설명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의도와 감정의 원인 공통적으로 왜? 라 했어요. 의도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어요. 숙제하기 위하여 갑자기 일찍 일어났어. 왜? 야, 너 생전에 안 하던 짓을 왜 해? 왜 갑자기 일찍 일어났어? 왜 일찍 일어났다? 숙제하기 위하여. 너 공원에 왜 갔어? 친구들 만나서 함께 놀기 위하여 갔습니다. 응? 됐습니까? 너 주머니에 왜 손을 넣고 있는 거야?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너 자전거 왜 샀어? 학교에 가기 위하여 자전거 샀습니다. 전부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나는 행복해. 왜?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됐습니까? 이거 두 가지는 의도와 감정의 원인. 의도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 얘기에서 예만 할 수 있는 거 to do 앞에 in order to나 so as to를 예만 할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됐습니까? I'm glad. 난 기쁘다. To see you again. 너를 만나게 돼서. 다음 결과적 용법은 결과적 용법은 원래 문장은 좀 무서운 거 할까? 아이. 난 잠에서 깼고요. 그리고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아이가 뭐 했냐면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지? 그치? 이거 과거형 뭐였더라? 오. 이렇게 표현해. I woke up and I found the house on fire. 여기 투부정사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 어 알았어 지금부터 써줄게. 얘가 없어졌어. 접속사가 없어졌어. 더 이상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게 됐어. 어? 어 그래. 어 이거 전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 뜻이 없어졌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 그러면 엔드 또 되살려야 되네. 아 엔드 길어져서 싫다니까 없애라니까. 없애? 어 알겠어. 그럼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는데. 아 얘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되돌려. 막 이러고 있어. 뭐 짧게 하고 싶은데 얘 짧게 하고 싶으려니까 얘가 없었는데 그럼 얘도 없어지고 접속사 없으면 주어동사 못 써. 쓰지 말래. 아 이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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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알았어 그러면 얘 그래 없어도 된다 치자. 그 다음 얘 잠에서 깬 사람하고 발견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그래 얘도 생략 가능. 그래 없애. 그러면 아 얘가 어떻게 해. 얘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I woke up to find. 이렇게 했다. 이게 결과적 용법이다. 응? 이게 결과적 용법이라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럼 원래대로면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pianist. 아 너무 길어. 없애 없애. 어 알았어 알았어 없앨게. 어 얘 못 쓰는데. 안돼 안돼 되었다. 어디 갔어. 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살릴게. 아 너무 길어 지워 지워. 어 그래?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얘 못 쓰는데.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는데.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잠깐 진정해봐. 그러면 어른 된 사람하고 피아노 된 사람, 피아노니스트 된 사람 같으니까 이것까지 일단 지우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지? 아. She grew up to become a pianist. 근데 뭐 되었단 얘기나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다라는 얘기는 똑같으니까 더 줄이자. 우리가 어차피 줄이려고 한 거니까. 응? 그래?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나 크게 다른 거 아니잖아.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결국 그녀는 피아니스트라는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투부정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의도냐, 감정의 원인이냐, 결과냐. 그래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제시? Jesse was sad to lose her wallet. Jesse was sad to lose a wallet. 뜻은? Jesse는 슬펐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녀의 지갑 잃어버려 슬펐다. 그래, 셋 중 뭐? 감정의 원인. 오케이, 감원이죠. 좀 이따가 to lose a walle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계속해서. 밥. Bob grow up to become a dentist. Dentist. Hey, Bob grew up to become a dentist. 뜻은? Bob은 어른이 되어서 치과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셋 중 뭐? 결과. 결과. 다른 버전. 이 문장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긴 버전. Bob grew up and he. He is become a dentist. He is become? 그런 것도 있어? Bob grew up and he become a dentist. 이렇게? 이렇게? 내가 늘 얘기하지, 영어 문장 쓸 때 뭐랑 뭐를 쓸 땐 조심해야 된다고? 명사랑 동사 쓸 땐 조심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뭐? 얘 쳐다봤어? 어? 갑자기 얘는 왜 쳐다보랄까?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어? 어른 된 거 언제? 과거. 그럼 치과에서 된 거 언제? 과거. 어? 알겠어? 그래서 얘 없어지니까, 아이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알았어, 알았어. 얘는 없애도 돼. 대신 얘는. 이렇게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ther. My father gets up at 6 to go jogging. 얘 뜻은 뭐고? 아니. 그래, 의도? 의도고 그래. 의도 맞고. 해석은? My father은 6시에 일어나. 아, 일어난다. 조깅하러 가려고 가기 위해서.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뜻은?
나는 행복하다. 너한테 선물을 받아서 예, 행복하다일까요? 행복했다겠지. 나 행복했어. To get a present from you. 너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셋 중 뭐?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a soccer game. 그래서 뜻은? 그들은 my house에 왔었다. 축구 경기를 보려고. 오케이. 그래서 의도. 의도. 그래서 to lose your wall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was Jesse sad? Jesse는 왜 슬퍼했니? To lose a wallet 해서 슬퍼했어. To go jogg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oes your father get up at 6? 너가 뭐지 왜 6시 일어나시노? To go jogging 하려고. 계속해서 To get a present from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y was you happy? 아, was you구나. 아, why were you happy? Why were you happy? 너 왜 행복했어? To get a present from you 해서 Okay, to watch a soccer ga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they come to your house? Why did they come to your house? 걔들 누구 집에 왔어? To watch a soccer game. 부사 적용법, 부사란 어떤 질문 네 가지에 대한 대답이다. 부사란 어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y들이죠 지금. 감정의 원인도 왜 그런 감정이 되었는지, 의도도 무슨 의도로 왜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의도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please가 제발 이란 뜻 말고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던가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이 있겠죠? 그러면 기쁘게 하다면 동사죠? 그러면 동사면 얘가 뭐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쓰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지? 그쵸?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몇 가지 뜻이고? 두 가지. 두 가지 뜻으로서 뭐 아니면 뭐야?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중인. 오케이. 기쁘게 만들어주는, 기쁘게 하는 중인이 기쁘게 만들어주는이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얘는 이 원형의 두 번째 녀석이라면 3단 변신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얘 3단 변신 중에서 Pleased라면 두 번째 녀석이라면 뜻이 기쁘게 했던. 아 그래요? 기쁘게 했다. 동사죠. 여전히 과거 시제 동사.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기쁘게 하는 것을 당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기쁘게 하는 것을 당했대. 응? 영화를 보고 듀진이가 기쁘게 하는 걸 당했어. 영화는 기쁘게 해줬고 너는 기쁘게 하는 걸 당했어. 그러면 얘 뜻은 기뻐하는. 기쁜.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 뭐랑 같은 뜻이야 이거. Happy.
해피, 글래드라는 거 같은 뜻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바르게 해서 가서 데이 they went out to play baseball. 배스켓볼 갔고요. 배스켓볼. 네, 그래서 해석하래요?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농구를 하기 위해. 그래서 셋 중 뭐? 의도. 의도. 계속해서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매 뜻은? 그녀는 기뻤다. 아니 기쁘게. 기쁘게 해준 거야. 기쁘게 하는 걸 당한 거야. 기쁘게 하는 걸 당한. 그 우리말 쓰니까 기뻐했다. 그녀는 기뻐했다. She was happy랑 같다매. 그냥 기뻐했다. 그 다음 뭐? 그 게임에서 이겨서. 그래 셋 중 뭐? 감정의 원인. 계속해서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뜻은 그 올드맨은 그 늙은이는 늙은 사람은 할아버지는 96살까지 살았다. 예.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뭐 결과적 공법의 느낌을 살리려면 살아서 96세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 계속해서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예, 그래서 뜻은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갈 계획이다. 우리의 친구를 만나려고 예, 뭐 we are going to Scotland가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갈 계획이라고? 아, 뭐 알았어.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갈 계획이다는 아마 이렇게 하겠지. We are going to go to Scotland. 아, be going 아. to. 됐어? 무슨 가는 계획이다야. 아, 원래 맞아. 사실은 이거 갈 계획이다 맞아. 근데 아직 안 가르쳐줬으니까 아직 너한테는 가는 중이다야. 나중에 계획된 미래라는 걸 얘기해 줄 거야. 계획된 미래. 근데 지금은 너한테는 이건 진행형이잖아. 어? 내가 계획된 미래라는 문법 아직 안 가르쳐줬잖아.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스코틀랜드로. 그래서 to meet our friend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아, 일단 뭐야 이거 의도죠. 가고 있는 의도죠. 스코틀랜드로 가고 있는 중인 의도. 그래서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they go? 어, 디드도 막 나오고 이러나 봐. 4번 하고 있는데요. 아, 1번입니까? 아, 예. 오케이, 오케이. Why did they go out? 걔들 왜 나갔니? To play basketball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to win the gam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y? Why was she pleased? 왜 기뻐했니? 그 다음에 3번은 안 하죠. 결과적 오법이라서. 그 다음에 4번은 Why are we going to Scotland? 혹시 너희들은 왜 스코틀랜드 가는 중이라고 묻지 않을까요? Why are you going to Scotland? 또 너희들이 뭔지 모르는 줄 알았네. Why are you going to Scotland?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뭐, 아까 비슷한 거 풀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 문장 읽고 해서 밑에 문장 읽고 해서
I went to the supermarket.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그의 뜻은? 나는 갔다 슈퍼마켓에 약간의 우유를 사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장은 I went to the supermarket to buy some milk. 뜻은 똑같고 2번 Emily used the 인터넷 to do her homework. Emily used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그의 뜻은 에밀리는 사용했다 인터넷을 그녀의 숙제를 하려고. 그래서 같은 문장은 에밀리 used the internet in order to do her homework. In order to do 너무 지겹지 않나? In order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뭐 So as to do her homework도 된다 했습니다. 둘 다 알아둬야죠. In order to do, so as to do. 어우, 필기해줬는데 모르네요. 책에는 in order to do만 있지만 내가 so as to do도 분명히 된다 했어. 자,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대요. We went to the restaurant. 잠깐만, 나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we went to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To have dinner. To have dinner. Okay,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셋 중 뭐? 목적. 아, 목적. 의도. 의도니까 내가 뭔 얘기 좀 더 할 것 같지 않냐? 하필이면 의도니까. 뭔 얘기도 할 것 같아, 이 문장에 대해서. 뭔 얘기를 더하기는 In order to have dinner. 됐습니까? 얘만 된다 했어. 딴 부정사는 안 된다 했어. 그 다음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I'm angry too. 아, I 과거라고 분명히 해놓고 I am angry냐? I was angry. To hear the news. I was angry to hear the news. 나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들어서 화가 났다. 너 뭐 했는데? 제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요. 못 적었다. 그래서 셋 중 뭐? I'm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투명한 워크. 남은 시간은 시험 돌친 거 마치세요.